즐거움 가득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전북 부안 내소사로 여행했어요. 내소사는 부안 여행 중에 꼭 가야 할 명소랍니다. 주차장 주위에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주차장에서 내소사 가는 길은 식당길과 마을길이 있어요. 저는 마을길로 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어요. 여긴 감나무 주산지 같아요. 감나무가 많습니다. 감이 떨어져 있네요. 진주 같은 것이 맹문동 열매입니다. 할아버지 당산나무인데 수령이 무려 700년이랍니다. 입장료 3,000원에 주차료 소형 1시간 1,100원입니다. 내소사의 의미는 이곳에 다녀가신 이들 모두 새롭게 소생하라입니다. 내소사에 가는 진입로는 전나무 숲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받은 숲길을 같이 걸어봐요. 요즘에 딱 맞는 글인 것 같아요. 위기, 극복, 그리고 희망.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 절 입구에 수령이 오래된 밤나무들이 멋지게 있네요.
할머니 당산나무입니다. 수령이 무려 1000년입니다. 내소산은 다시 지어지긴 했지만 무려 백제시대에 창건된 절입니다. 봄, 가을, 1년에 두 번 피는 춘추벚꽃입니다. 가을에도 벚꽃이 피었네요. 정말 이곳은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나 봅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소망해 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소서.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